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룩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예쁜 바디수트와 청바지를 매치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입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의 바디수트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하는 법을 찍어봤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손쉽게 연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룩이에요. 끈을 앞뒤로 교차해서 묶어줬어요. 다음 룩을 위해서 끈을 풀어볼게요. 여러분, 끈이 긴 바디수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끈을 가슴 앞에서 교차해 주세요. 그리고 긴 끈을 앞뒤로 왔다 갔다 교차해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편하죠? 아, 그리고 청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패션 노바에서 샀어요. 그리고 저는 사이즈는 5 사이즈를 샀습니다. 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엄청 좋고 원단이 되게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봄하고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끈을 풀어볼게요. 앞으로 보냈던 끈을 뒤로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앞뒤로 교차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끈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고리 사이에 끼워서 뒤쪽으로 묶으면 청바지에 허리띠를 연출한 것처럼 할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끈을 뒤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앞쪽에 리본을 멜수 있거든요. 저는 좀더 깔끔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끈을 뒤쪽으로 넘겼어요. 이제 마지막 연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홀터넥을 연출했잖아요. 마지막은 홀터넥인데, 앞쪽에 끈을 한번더 꼬아서 이중 홀터넥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좀더 가슴 라인을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홀터넥을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은 네 가지 연출 중에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고르지 못하겠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청바지 편이에요. 기대해주세요.